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긴장 고조되는 폴란드, 러시아, 나토와 충돌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벨라루스로 이동한 프리고진, 특히 바그너 그룹 때문이죠. 제가 전에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의 이동, 벨라루스 이동을 허용한 것이 향후 러시아와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와의 전황에 확산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칼리닌그라드라는 여기에 영토가 있기 때문에 발트 함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현재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이 나토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현재 나토에 핀란드의 가입이 확정이 되었고 스웨덴의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발트 함대의 약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황의 약화도 푸틴의 극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긴장이 고조되는 폴란드, 러시아, 나토와 충돌 하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때 나토와 같은 경우는 나토 어떤 한 국가가 공격을 받게 되면 나토 전체가 나서서 이것을 대응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를 향해 거친 소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토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한 지금 흑해 수출, 곡물 수출을 러시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폴란드의 영토 일부를 스탈린의 선물이라고 발언을 했죠. 이것은 과거 2차 세계대전까지 넘어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그때 당시에 소련이죠. 그때 당시에 소련과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폴란드를 반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폴란드가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를 복수시킬 야욕을 품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과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그 자기 땅으로 복속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야욕을 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거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푸틴 대통령이 21일 국가 안보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우크라이나 머물 경우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서부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투입해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토가 전혀 우크라이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푸틴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영토도 점령한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가 협력을 강화가 있는 것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는 특히 폴란드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와 연합부대를 창설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안정보장이라는 목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해당 영토의 후속 점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땅을 꿈꾸고도 있다라고도 했죠. 이 벨라루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러시아의 영토로 복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복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 벨라루스를 쳐들어가게 되면 벨라루스와 폴란드 간의 전쟁이 아닌 벨라루스 플러스 러시아 대이 폴란드로 대변이 되는 여기에 나토까지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확산은 좀 미국 입장으로는 좀 막고 싶어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전쟁이 커지게 되면 3차 세계대전도 나올 수 있고 또한 동북아시아의
그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도리가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지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충돌 위험이 커진 나토와 러시아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벨라루스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려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라이 짓거리를 하는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어쩌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는 전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미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이동이 허용이 되면서 전쟁의 확대는 좀 예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역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또한 블레이젠 정황도 푸틴에게 과감한 선택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전장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전장을 포기하고 다른 전장으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푸틴은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역의 영토죠. 딱 붙어 있지 않은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 영토인데 여기 칼리닌그라드의 현황을 보면 러시아군의 핵심 거점이고 발트함대가 주둔해 있고 2016년부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으며 2018년 핵무기 시설 구축, 2022년 전술핵 배치 논란이 있고 또한 벨라루스에도 전술핵이 배치가 이번에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그림을 올려드리면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로 운행되는 철도 화물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재작년부터 들리고 있고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알아봐야 될 것은 긴장이 강화가 되는 벨라루스 대 폴란드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바그너 그룹을 보내면서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그너는 서쪽 폴란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바르샤바와 데스프를 보고 싶다 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군사 지원에 대응해 반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샤바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제슈프라는 곳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접경지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크라이나의 뒤통수를 치고 폴란드를 직접 치면서 이 전황을 완전히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발칸 3국, 여기까지 다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큰 뜻을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전황이 커진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나토의 군사시설을 보면, 군사물품을 보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폴란드도 바그너 그룹의 혹시 모를 침공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군과 바그너 용병이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합동훈련을 벌여 위협이 커졌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22일, 현재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용병이 5,000명가량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까지 영토 확장을 들고 나왔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최측근인 메르데데프 전 대통령이 폴란드까지 국경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그는 지난 2월 24일 텔레그램에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가능한 한은 빨리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아울러 그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이 힘든 협상이 이어지고 결국은 일종의 느슨한 합의로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그 언젠가는 휴전이 합의가 될 것이라고 희망상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같은 합의가 실제 국경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특별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국경을 되도록 멀리 밀어내야 하는 이유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 더욱더 밀어내고 벨라루스도 합병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 따라서 지금 러시아가 국경을 확장하는 게 필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맞서고 우크라이나와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국경까지라도 국경을 밀어내야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갈등이 심화된 러시아와 폴란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의 대가로 편입된 역유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대해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 5월 이 도시를 크롤레비에츠로 부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크롤레비에츠는 러시아가에 편입되기 전 독일 영토였을 당시 독일어 이름인 쾨이스베르크의 폴란드식 표현입니다. 폴란드 발음으로 말하면 크롤레비에츠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전의 영토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미친 것이나 다름없는 제안, 적대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한 것이죠. 이 도시는 과거 몇백 년 동안 프로이센과 독일의 영토로 쾨이스베르크로 불려왔습니다. 임마뉴엘 칸트가 나고 자라고 묻힌 도시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토로 편입됐으며 당시에 러시아가 팽창이 되어 있었고 이 도시 자체가 발트 3국도 다 러시아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냥 거기까지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름도 없었고, 그래서 소련은 이 도시의 이름을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중 하나인 미하일 칼리닌의 이름을 따서 칼리닌그라드로 바꾼 것입니다. 폴란드는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죠. 칼리닌그라드 지역과 맞대고 있는 232km의 길이의 국경선에 2.5m 높이의 철조망도 세웠으며 감시 카메라 설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전차의 진격에 대비해 대전차 방해물도 세워놓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언제 러시아가 폴란드로 밀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전략적인 자산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제로 바꾸고 있고 F-50, K9, K2 흑표전차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전력 자산의 현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 장갑차나 아니면 탱크, 크랩자주포도 넘겼죠. 그리고 이전에 구용 탱크, 그리고 미그기까지 다 넘긴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전략 자산을 싹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제가 지금 폴란드를 막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미국 전차와 그리고 영국 전차, 영국의 크랩, 그리고 독일 전차까지 싹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교를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러시아와 폴란드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나토와 폴란드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세우고 폴란드로 진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방 쪽으로 해서 지금 서방 쪽으로 동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위에서 공격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으로 어떤 또라이 짓을 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전후 복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 지금도 이것도 선동이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